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대해 다뤄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2006년 7월 홀로 배낭을 메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프랑스 파리였고 여행 둘째 날 시차 적응이 덜 된 몸을 이끌고 파리의 랜드마크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죠. 책에서만 보던 작품을 직접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꽤나 흥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마음속 원픽이었고요. 유럽을 처음 경험한 저에게 루브르 박물관은 예술미 그 자체였고 우아한 건축미가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모나리자를 직접 감상하고자 군중 속을 헤치며 들어갔죠. 드디어 그 앞에 당도한 순간 한껏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부산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그림 사이즈가 작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게 이게 모나리자야? 너무 시시한데? 라는 마음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왜 위대한 작품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채롭습니다. 먼저 웃는 건지 슬픈 건지 무표정인지 알 수 없는 모나리자의 묘한 표정이 압권이죠. 과학자들이 모나리자의 표정을 컴퓨터로 정밀 분석을 해보니 행복 83%, 혐오 9%, 두려움 6%가 얼굴 안에 담겼다고 해요. 정신과 감정을 그림에 담아내는 걸 중요시했던 다빈치답게 모나리자 얼굴에 온갖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모나리자의 비율. 이는 동시대를 포함한 이전의 초상화와 비교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인체에 대한 수많은 해부학 스케치를 남겼던 다빈치는 그 누구보다 인체 비율에 대한 이해도와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이전의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는 무언가 어색하고 비율이 엉성했지만 모나리자의 비율은 물 흐르듯 섬세하고 자연스럽죠. 세 번째는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한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물체의 윤곽선을 마치 안개가 쌓인 것처럼 사라지게 하는 기법인데요. 이를 다빈치가 처음으로 활용하여 모나리자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과 배경이 보다 자연스럽게 구분되면서 원근감까지 살아나 이전의 화가들과 차별성을 띠게 되죠. 이외에도 모나리자 앞에 난간이 없다는 점, 어느 각도에서든 모나리자의 눈은 관람자를 향한다는 점 등 모나리자 작품에 대한 해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술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전만 해도 모나리자는 그저 루브르에 있었던 수많은 명작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네임 밸류가 높지 않았죠. 하지만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바뀝니다. 1911년 6월 21일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가 사라집니다. 신문이 유행을 타던 시점이라 모나리자 도난 사건은 유럽과 미국 신문에 크게 게재되었고 모나리자 그림을 모르는 삼척동자도 지면을 통해 모나리자를 접하게 됩니다. 모나리자를 훔쳐간 범인으로 천재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지목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터라 사람들의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렸죠. 결국 2년이 지나 모나리자는 루브르로 되돌아옵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범인 빈센초 페루자는 모나리자를 프랑스에서 조국 이탈리아로 옮기려 했던 것이다 하고 밝히며 이탈리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대작 모나리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뒤샹, 앤디 워홀 등이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실력보다 운에 초점을 맞춘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명하지 않은 평범함을 인문학적으로 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모나리자에 대한 미술사적인 칭송도 단순히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꿈보다 해몽인 것처럼 말이죠. 랩소디의 까칠한 아침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ave a nice day!